뭐 때문에 살아요? 참 무당이 잘 아는 짓이다. 손님한테 뭐 때문에 사냐고 물어보는 게 그치? 그치? 네. 크게 대답해! 마스크 벗어! 내게 혼냈어? 일상에서 탈출하려고 일상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아니지. 성격이 네. 오리지널 선모스마야. 본인 성격이. 네. 그치? 누가 구속한 거 싫어하고. 내가 애기 때 그 좀 젊었을 때 말을 하는 거야. 네. 내가 다니고 싶은 데는 다녀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가야 되는 건 가야 돼. 또 내가 먹고 싶은 건 또 먹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근다고 해서 뭐 결혼해서 그걸 못 먹는다는 뜻은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것을 못 한다는 뜻은 아니야. 무슨 네. 말인지 알겠지? 그래. 일도 싫어라야. 본인 성격 자체가. 네. 잠깐 약간 사고정기가 좀 있어. 그리고 약간 역마살기가 있어. 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를 간섭하거나 그럴 때는 빈털터리로 내 알았어 하고 튀는 게 당신이야. 네. 긴가만 성의 없는 대답 하지 말고 우리 있잖아 노트북 찍을 때 있잖아 우리 진짜 힘들게 찍어. 네. 아니면 아니라도 좋아. 어? 그런데 철 몰랐을 때 네. 그냥 한번 물어보자. 철 몰랐을 때 내가 면사포를 쓴 건가? 응? 네. 그치? 근데 면사포를 썼다고 하는데 나한테는 왜 면사포가 보이지가 않냐? 너무 짧게 살아서 그런 건가요? 3년 살았냐? 1년 6개월. 그러냐? 대박. 어? 대박이네. 1년 6개월? 네. 면사포 쓰고 1년 6개월 반 만에 이혼했냐? 네. 그치? 근데 짧게는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어? 만난 적은 많이 오래됐다는데? 조금. 네. 그치? 한... 안 지가 한 6, 7년 정도? 그러니까 1년 6개월은 살았는지 몰라나? 네, 맞습니다. 그 사람하고 살기는 조금 살았는지 모르지만 안 지는 많이. 네. 면사포 쓰고 안녕이야. 네. 그치? 네. 근데 어리석게도 그 사람 사귀었을 때 겁나 많이 쳐맞았다는데? 많이는 아니고. 쳐맞은 거지 뭐 아니야. 있었어요. 그치? 네. 왜 쳐맞았냐? 내가 말할게. 응? 그 사람이 참 의처증이 많은 사람이야. 네. 의처증이 많은 사람이고 자기가 해달라는 대로 안 하면 그냥 때리는 게 이 사람 주특기로 보여. 긴 것만. 뭐 이유는 본인이 더 잘 알겠죠. 아무튼. 응? 네. 그러니까 본인은 어쨌든 저렇든 내가 그랬잖아. 사방팔방으로 돌아댈 성격인데 왜 빨리 결혼을 했냐 말을 했고 네. 근데 빨리 결혼한 게 문제가 아니라 결혼은 늦게 했지만은 빨리 만난 건 사실이야. 네. 내가 막 말하면 21살 때나 22살 때나 23살 때나 만났다 이 말을 하는 거야. 네, 맞습니다. 어렸을 때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해야 되는데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그때부터 사는 인생이었지? 면사뿐만 쓰고 사는 인생은 아니었단 말을 하는 거야. 네. 응? 동거생활을 하려 해도 우리가 말면 동거생활을 해야 되지? 그때부터 동거생활을 하고 살았단 말을 하는 거지. 응? 하다가 면사뿐을 썼단 말을 하는 거야. 네. 맞지? 근데 잘 도망 나왔어. 개차반한테. 한번 물어봐. 이 사람이 술만 안 먹으면 그래도 사람이 착한 사람이야. 네. 근데 술 먹으면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 했던 말 또 하고. 어? 당신 옆에다 두고 피말리게 한 사람. 움직이지도 못하게 한 사람. 맞지? 그게 대답 좀 해줘라.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술만 어렸을 적에 그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었을 때 그 폭력으로 어머니가 이제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이제 제가, 너도 이렇게 하면은, 폭력을 쓰면은, 너도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 말이 그 하겠지. 말이잖아! 그래서 그 네가 잘못한 게 없는데, 우측증, 우부증, 지 마음에 안 들면,
너 줘 팬다 그랬잖아. 말 안 들면 줘 팬다 그랬잖아. 그게 그거잖아. 네. 어? 말 대답 잘하세요. 내가 말 바꾼 거 아니에요. 네네. 그쵸? 네. 어? 왜 그러냐면 그 사람한테 그게 보여요. 그 사람 인상이 보여요. 응? 남자가 못생긴 것도 아니고 어디 가면 그래도 아,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얼굴. 얼굴만 봐서. 네. 그쵸? 근데 술 한잔 먹으면 변태가 돼버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내가 거기서 더 살았다가는 나도 맞아 죽겠고 내 자식들도 맞아 죽겠구나. 네. 이혼 참 용케 이혼을 했어. 네. 진짜 이혼 안 해줄 사람이거든 이 사람. 도망 나와서 이혼을 한 거예요? 아니면 속에서 이혼을 한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달랬다고 해야 되나? 네. 뭐 달려가지고 다시 뭐가 그러니까 따로 살면서 이제 그 사람은 그때 당시에 회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고 이제 짐을 싸가지고 이제 나갔어요. 근데 이제 뭔가를 이제 계속 그렇게 갈 수는 없으니 이제 얘기를 하자 그랬더니 마지막에 정말 자기랑 이혼을 하고 싶냐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해주더라고요. 해줬어? 네. 이혼은 잘했어. 근데 이혼은 잘했는데 너는 근데 왜 그렇게 살았는데 한번 물어봐. 응? 애기 어렸을 때 네. 내가 고생해서 애기 키운 건 좋다. 근데 왜 애기 어렸을 때 우리가 5살, 6살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네. 아니면 4살, 5살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4살, 5살이도 맞겠다. 그치? 네. 그랬을 때 왜 애기 내비두고 응? 애기 어린 입을 때 맡긴다든지 아니면 끝나고 다른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애기 좀 데리고 있으라고 전화해서 네. 맡겨놓고 너는 왜 밤이슬을 맞으면서 술 처먹고 다녔는데 한번 물어보자. 어려서 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막 그런 게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 지금 돌아보니. 지금 돌아보니 그게 웃지 말 씨바. 그걸 돌아보니 너무 후회스럽지. 네. 너무 잘못했지. 네. 그때 네 애기가 너를 찾았을 때 네가 애기 곁에 몇 번 있어줬냐 한번 물어볼게. 대답 빨리 하지. 그래서 몇 번이라고 얘기를 어떻게 애기를 정말로 내가 애기를 사랑해서 애기를 감싸준 적이 몇 번 됐냐고 물어보는 거야. 마음으로 절실하게 애기를 안 사랑한다는 말은 아니야. 내가 말한 것은. 근데 애기 곁에서 같이 울어주고 안아주고 애기의 마음을 달래준 적이 몇 번이냐고 물어보는 거야. 난 지금. 매번 키울 때는 그렇게 키웠어요. 지금까지. 그래? 네. 근데 우리 애들이 네. 그 마음을 전혀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은 본인 잘못 아닌가? 좀 요즘은 이거를 어디서부터 되짚어야 되나라는 여기서부터 되짚는 거야. 있어요. 네. 여기서부터 되짚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야. 어? 이걸 고깝게 듣지 마라. 애기 마음을 읽어서 네. 전해주는 거야. 이것은 지금 애기가 하나가 심리 상담이라 그래야 되지? 네. 심리 상담 받을 만큼 애가 아무것도 하기 싫어. 밖으로 나가기도 싫고, 어? 공부하기도 싫고, 사회생활 하기도 싫고, 응?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친구들과 어울려서 노는 것도 싫고, 엄마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싫고, 엄마 얼굴 보는 것도 싫고, 엄마를 보면, 엄마 다녀왔어? 하고 막 깨안고, 하! 웃어야 되잖아.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오늘 하루도 무사히. 이래서 말을 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힘들잖아? 그냥 사춘기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어요. 사춘기라서? 네. 사춘기 아니었을 땐 애기가 웃었어요? 네, 활발했어요. 어? 착각하지 마요. 착각하지 말라고요. 어? 내가 당신한테 그대로 표현할게요. 네. 당신 애기한테 대했던 행동을. 아마 오늘 이 행동이 진짜 당신이 네. 반성을 한다면 애기한테 한절하게 애기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애기가 아마 99%가 좋아질 거야. 약 안 먹어도. 네. 알아듣겠어?
이것을 얘기가 구슬에서 날 병도 아니고 네. 치성을 해서 날 병도 아니야. 어느 뭐 산소탈을 풀어서도 날 병이 아니야. 왜? 마음의 병이기 때문에. 네. 알아들어? 아까 내가 그랬지. 애기 데리고 까지는 잘했다. 내 새끼니까. 내가 애기 귀 안 죽이려. 내 신랑한테 애기 맞으는 거 싫어서 내가 어린 나이에 빨리 이혼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런데 결론은 엄마가 더 애기를 너무 애롭게 했단 말을 하는 거야. 어? 아까 내가 밤미슬 맞았냐고 물어봤지? 그 밤미슬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네. 어? 너 그때 애기 둘이 방 집에다가 둘이 냅두고 너 밤 늦어도 술 먹고 늦게 들어갔단 말이야. 그게 밤미슬이야. 네, 그랬었어요. 그치? 네. 내가 못마땅해 지금 인상 쓰고 지금 듣게? 아니요. 웃으면 웃는다고 뭐라 하시고. 지금 웃을 일이 아니잖아 이게 지금. 응? 물론 내가 흥분 안 해도 돼. 당신 얘기니까. 네. 안 그래? 그러나 이 어린애가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 안 그런가? 네. 밖으로 나가서 한 자락은 훗날 내 엄마 안고 우리 엄마 고생했네? 훗날에 한 자락 엄마하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아? 그러면 이야기 이해가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점 엄마를 피해버렸을 때 엄마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옛날에 내가 너무 잘못해서 그랬나? 그 생각만 계속 갖고 살 거 아니냐고. 그치? 뭐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해요. 그치? 네. 그러면 어? 애기한테 너무 내가 지금 무서운 게 뭔 줄 알아요? 애기가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 심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마음이 이게. 네. 그쵸? 애기가 지가 왜 사는지를 모른다는 거. 애기가 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모른다는 거. 어? 네. 그냥 바뀌었어요. 무슨 뭐가 바뀐 줄 알아요? 우리가 학교 갈 나이잖아 애기가. 그러면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학교를 가고 싶지가 않다는 거. 자고 싶다는 거. 응? 네. 밤 되면 눈이 말똥말똥 떠지고 낮이 되면 졸고 싶다는 거, 자고 싶다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게 지금 문제라는 거야. 근데 엄마 네가 아까 내가 그랬잖아. 덜렁덜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 그치?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식을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러나 그걸 조금 깊이 생각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그걸 깊이 생각을 못했냐 말을 하는 거고. 네. 어렸을 때부터 애기가 그 조짐이 보였을 때 여보세요! 어렸을 때 명랑했다고? 이 얘기 13살 때부터 12살 반부터 마음에 이 우울증에 병을 안고 살았어. 어? 우리 엄마 언제 오나? 어? 말하자면 기다리고 살았단 말을 하는 거야. 물론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그 나이에 그런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나도 이해는 해. 어? 술 한잔 먹고 친구들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어린 나이에 그 남자 만나서 내 인생도 망가져졌으니까. 어? 그렇지만 애기를 데리고 갔을 때는 어? 애기 둘이 문 채워놓지 말고 애기 좀 봐주지 그랬어. 어? 뭘 잘못했는지 아직 몰라요? 알겠는데 그렇게 애들을 방치했다고는 생각 안 해요. 했어요. 내가 이거 나는 내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저기 말하거든요. 네. 밤늦게 엄마는 술 한 잔 먹고 들어갔다고 나 분명 이야기했잖아. 네, 그건 맞아요. 그쵸? 그런 경우 뭐 더러. 응? 근데 이게 네. 엄마가 잦았단 말을 하는 거야. 한두 번 그랬으면 내가 한 달에 네. 두 번 정도는 이해해. 그럴 수 있다고 그랬잖아. 네네. 세 번 정도는 이해한다고. 그러나 엄마가 자주 울었다고 애들한테 이런 모습을 자주 보였다고. 어렸을 때는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주고 있잖아 지금. 애기의 마음의 상처를. 그게 엄마한테 말을 못했다고. 애기들이 엄마까지 나를 버리고 가면 어떻게 하나? 지금 애기 마음을 읽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내가 무슨 걸 그냥 쉽게 웃지 말란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애기 마음을 읽고 말을 하는 거라고요. 그게 커가면서 13살, 14살 지나면서 자꾸 말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자꾸 지가 친구들하고도 어울리지를 못하고 자꾸 밖에서 지방에서 나오기를 싫어하고 엄마하고도 말수가 줄어들고 그런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응? 선생님. 아니요. 맞아요. 이 얘기냐면 다 보기가 싫어요. 애기 마음에서
지금 다 보기 싫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엄마가 깨워주잖아요. 여기서 엄마가 내 말을 듣고 네. 아이라고만 말하지 말고 깨워주잖아. 네. 그러면 내 후년 내년부터는 네. 지 자리를 찾아가요. 네. 돌아온다고요. 지금 6, 7년을 지 인생을 잃어버렸다고 얘기가요. 마음에 응? 학교에서도 얘가 상처를 받은 것도 있고 지켜주지 못한 네. 내 부모의 상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어쨌든 엄마의 책임이에요. 부모의 책임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쵸? 맞죠? 네. 내가 오구 언니한테 대답 들으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엄마는 일을 하다 보니까 못 참는 건 사실이고 애기는 누구한테 의지할 곳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맥을 놔버렸어요. 어? 이 아이를 봤을 때 자꾸 공부보다는 우리 공이 있죠. 공. 그러면 우리 축구를 좋아한다든지 뛰어놀기를 좋아한다든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애는 맞았어요. 네. 그쵸? 근데 거기에서 애가 지 혼자 치우친 거라고요. 학교에서. 그러면서 애가 자꾸 점점 마음의 벽을 딱 그어버, 선을 그어버리고 벽을 딱 그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면서 네. 아무도 못하게 지 마음속에 문을 닫아버렸단 말이야. 어? 그걸 내 엄마한테 한 번 더 학교에서 엄마 이런 일이 있었어? 엄마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런 말을 한 번도 엄마한테 하지를 못하고 살았을 거란 말을 하는 거예요. 한 번씩 해요. 응. 그 한 번씩 하는 것을 그러면 엄마가 자주 들어줘서 안아줬어야지, 그러면. 그 정도 한 것은 걔한테는 이 정도밖에 안 한 거였어요. 네, 그렇겠죠. 그쵸? 네. 지가 완전히 엄마한테 풀어내기에는 내 엄마 고생한 것도 어린아이가 빨리 알아버렸어요. 알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화가 난 것은 이 아이가 원래는 나랏녹을 먹고 갈 아이예요. 나랏녹. 네. 어? 머리는 좋았단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 모아버렸잖아, 지금. 응? 그래서 내가 흥분한 상태는 나 흥분 안 해도 나 머리 아파 지금. 나 쓰러질 것 같아요. 내가 왜 당신 자식 때문에 흥분을 해야 되는데? 안 그래? 이런 것을 아직 안 늦었으니까. 네. 2년만 더 가면 엄마 못 잡아, 얘. 어? 아직 안 늦었으니까 이걸 잡아달라고 말을 하는 거야. 어? 조금 더 엄마가 다가가라고. 조금만 더 다가가라고. 그랬었어? 아까 말했듯이 그랬었어? 좀 더 많이 힘들었었어? 그랬었어? 네. 그랬었어? 하고 무조건 또 너 왜 그래 하지 말고 그랬었어? 막 창자가 꼬이더라도 나도 힘들었어 하지 말고 어? 엄마도 힘들었어 하지 말고 엄마는 엄마니까 혼날 이야기도 되잖아. 네. 그치? 지금 하지 말고 받아달라고 1, 2년만 푹 받아달라고. 네. 그러면 이 아이가 계란에서 지금 병아리가 잠든 듯이 싹 7년 전부터 지금 마음에 문을 꽉 닫고 있다고 지금. 응? 그러면 7년 어린 나이가 7년 세월 길어요. 알아듣겠어요? 그 말을 하는 게 엄마 네가 조금만 도와줬다면 학교 다닐 때 네. 그거고 인정하죠? 엄마 네가 지금 젊었을 때 여자지만 내가 아까 이거 뭐 조언도 어쩌라고 뭐 어쩔 수 없어. 뭔 말인지 알겠지? 이걸 조금 자제하고 애기를 도와줬으면 애기가 이 정도 크게 상처를 받지는 않았을 거야. 근데 상처받은 게 나는 문제가 아니야 지금. 네. 상처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살고 싶지 않을까 봐 그게 지금 심히 무서워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응? 됐습니까? 네. 물어볼까요? 이사 2년 정도 후에 이사를 어디 하고 살아요? 싶은데 지금 안양. 어디 어느 방향으로? 동쪽이라고 해야 되나? 동쪽인데 뭐지? 안양에서 어디로 이사 간다고? 아, 집에서요? 바로 앞에 집 앞에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 아파트 임대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능할지. 가능해요. 근데 네. 집 앞에 저기 먼 산이 보이네. 바로 그 뒤에가 산이에요. 집 네. 앞에도 먼 산이 보이고. 네, 관악산. 그쵸. 근데 내 말 잘 들어라. 네. 내 그 먼 산 쪽에 네. 중간에 큰 병원이 하나 보이네. 내가 그 말을 왜 물어봤냐. 그 장례식장 있어. 그 귀가 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통과를 하고 있어. 아, 네. 알겠어? 지금, 응? 그렇기 때문에 이사 방향 갈 때는
그 길을 피할 거야. 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지만 이사 가는 방향은 앞이지만 이렇게 보여. 네. 가려고 마음 먹었던데 일로 가고 나면 이게 좀 변해져. 그러니까 오늘부터 가서 하는 것은 집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아요. 네. 그렇죠? 적게 보여요. 네. 가서 우리 마물상 가면 오색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걸 좀 사서 내 대문에 문 여는 손잡이 있죠. 화장실 손잡이 있죠. 네. 방문 손잡이 있죠. 네. 다 찢어서 묶어요. 3일만 묶어놔요. 그러면 네. 애기가 나도 모르고 나온 공수니까 따라하세요. 네. 알았어요? 그러면 애기가 거기서 조금 애기가 좀 밝아질 거예요. 애기가요? 아까 큰 애기. 네네. 뭔 말인지 알겠어요? 큰 애기가 밝아지고 둘째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랏녹 먹게 만드세요. 원래 이 큰 애도 나랏녹을 먹게 먹어야 될 애가 맞아요. 네. 알아듣겠어요? 네.